자, 바로 저희 페넷마이크 지명 기사 소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넷마이크 지명 기사는 아닌데 문화일보에서 방금 전에 나온 단독 보도예요. 김정숙 타지마을 일정에 대다수 문체부 실무진이 동행을 안 했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그 당시 정부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이 김정숙 여사 일정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했는지 다 찾아보시면요. 단독 외교였다. 문제 될 거 없는 공식 일정이었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근데 공식 일정이고 단독 외교였으면 이래선 안 됩니다. 대다수 문체부 실무진이 동행을 안 했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공식 일정이고 모든 외교, 대부분의 외교 행사는 문체부와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또 특히나 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문체부와 같이 간 거예요. 당시 문체부 장관도 같이 갔었고요. 근데 대다수 문체부 실무진들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일정에 동행을 안 했답니다. 그럼 이거 공식적인 일정으로 봐야 됩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의혹 없는, 논란 없는 그런 김정숙 여사의 외교 활동으로, 영부인의 외교 활동으로 봐야 됩니까? 만약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똑같이 했으면은 저쪽 좌파 뭐라 했을까요? 문제 없다, 의혹 없다, 김건희 외교 잘했네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나 많은 의혹이 많아요. 자, 더 샅샅이 보시면요, 국민의힘이 밝힌 내용입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늘이죠, 2018년도 한 인도 문화협력 대표단 귀국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 실무진 5명은 김 여사의 타지마을 방문 직전인 11월 7일 오후 민항기를 타고 인도 럭크나우에서 출발해 델리를 거쳐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들은 갑자기 추가된, 이게 포인트입니다. 갑자기 추가된 김정숙 여사의 마지막 타지마을 일정엔 동행하지 않았답니다. 자, 그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출신들이 했던 말, 공식 일정이었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김정숙 여사의 영부인으로서의 외교 활동이었다라는 주장, 여기서 어긋납니다. 여러분들, 정부의 공식 일정, 특히나 외교 관련된 일정에서 일정이 갑자기 추가되는 경우 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급작스러운 일정이, 정말 중차대한 일정이 추가될 수는 있어요. 근데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방문, 타지마을 일정, 그만큼 중차대한 뭔가를 했나요? 외교적으로 성과를 보여준 게 있나요? 없었죠?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비서 등 두 명만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일정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다섯 명은 귀국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고. 자, 김 여사의 타지마을 방문은, 인도 방문, 애초에 인도 방문에는 도장관을 포함해 문체부 소속 직원 7명이 동행을 했는데 5명이 귀국을 했어요. 과반이 넘는 인원이 귀국을 한 겁니다, 한국으로. 만약 타지마을 일정이 갑자기 추가됐잖아요. 거기서 뭔가 중차대한 외교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활동을 했었다면은 7명 전원이 타지마을에 동행해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네, 이거는 저희가 북한의 생화학부대 관련해서, 생화학부대 아니에요, 북한의 오물풍선 관련해서 태영호 국민의힘 전 의원이 코멘트를 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이거 좀 화면 좀 확대해주세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SNS를 통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부부 관광과 김정은에 넘긴 USB 의혹을 밝혀야 한다. 우선 첫 번째로 짚은 게 바로 이 부부 관광이었습니다. 그리고 USB. 더 나아가서 제주도, 저희가 앞서 강사빈 상금부대변인가, 전 상금부대변인가 전화인터뷰에서 나눴던 내용, 제주도에 있었던 그 비행기, 제주도에서 군용기에는 귤만 실어 보냈느냐, 뭐 다른 거 실어 보낸 거 아니냐라면서 홍준표 시장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취재진의 질문에 역시나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임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쯤에 나온 언론 보도인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문재인 일가, 뭐 문다혜 등등 너무나 차고 넘치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선 김정은의 건넨 것과 같다는 통일부 USB를 정보 공개 소송 해라. 정보 공개해라. 거기에 뭐 넣는지 정보 공개해라. 소송이 기각당했어요. 이 법원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우선 이 통일부 보유 USB에는 3급 국가기밀이 담긴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파악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죠? 이 USB가 김정은에게 전달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USB, 여러 개의 USB가 있는데 이 정보 공개, USB에 뭐든지 공개를 해라 라고 했는데 통일부 보유 USB에 대해서는 3급 국가기밀이 담긴 것으로 재판부가 파악을 했음에도 세부 내용 공개하지 않았고 또 김정은에게 전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답니다. 그래놓고 소송은 기각을 했어요. 재판부는 통일부가 보유한 USB를 비공개로 열람하고는 해당 정보는 2018년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준비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대북 관련 정책 또는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해당 USB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부, 실제로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나가자 재판부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더 궁금증을 증폭시키냐? 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고 또 자 우선 저희가 이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화면 좀 켜주세요.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청와대 출신들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입을 모아서 단독 외교라고 김정숙의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명단에요. 특별수행원 김정숙이라 적혀있는 겁니다. 명단에 공식 명단에 정부 대표단 명단에는 단장 도종환 당시 장관이죠. 특별수행원 김정숙이라고 적혀있었어요. 자 그리고 5월 20일 지난달 5월 20일 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코멘트 여러분들 눈여겨보세요. 뭐라 말했는지. 인도가 최초로 초청한 것은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도종환 장관은 정부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한 것이고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초청했다. 근데 왜? 특별수행원 김정숙으로 적혀있냐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민주당과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말하는 주장과 지금 밝혀지는 하나둘씩 밝혀지는 사실관계와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혜정님이 뭐 인도 협조 요청하자 또 네이벌킴님은 기가 차다 위선자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조혜정님이 절대 외교활동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관광 갈 생각을 하냐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들 지금 여러분들이 내주는 의견과 많은 비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그 일가에 대한 비판들이 억가가 아닙니다. 억지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씩 자료 공개 요구해서 받아낸 내용들에 의하면 공개한 내용들의 자료들에 의하면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민주당과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이렇게 주장해왔던 거를 국민의힘은 6월 1일 정면으로 뒤집는 자료를 공개했어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정부 대표 단장의 도종환 그 아래
특별수행원 김정숙 이름이 적힌 출장 명단이었다는 겁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자료를 공개하면서 영부인 단독 외교는커녕 장관의 수행원으로 타지마할에 셀프로 참여해 무려 4억에 가까운 예산 그중 6천만 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공개한 이 정부 대표단 명단에 따르면요.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단장을 맡았고 김정승 여사, 죄송합니다. 김정승 여사는 특별 수행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수행원은 주 인도대사 내외였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 말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뒤지는 자료,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자료. 너무나 다르지 않나요? 사실관계가 너무나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하늘장수벌레님, 특검해야 된다. 그래서 김정숙 특검법이 지금 아니 김건희 여사를 특검할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김정숙 여사를 먼저 특검해야 되는 거네 라고 많은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나오잖아요. 자료에 다 나오잖아요. 이 자료 부정할 거예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저희 팬앤마이크 대표 프로그램이죠. 굿모닝 대한민국, 허현준 앵커의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의미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발언들이, 내용들이 오갔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저희 팬앤마이크에서 허현준 앵커가 진행하는 굿모닝 대한민국, 오늘 방송 정말 유의미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관련 내용 잠깐 보고 바로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또 하나 주말에 나온 게 김정숙이 영부인 자격으로 간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단장이었고 김정숙은 그 도종환 장관의 특별수행원 수행원 자격이었다. 이런 게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었죠. 문재인 회고록에서는 분명히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했는데 영부인이 아니고 수행원이었다는 것이죠. 수행원 자격으로 갔다는 것이죠. 단장은 최고 높은 고위직 단장은 장관이었고 이 부분에 새롭게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예. 어떻게 1인당 43만 7천 원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언론이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N분의 1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그 식비가 6,290만 원이 들었어요. 네. 이걸 왜 N분의 1로 나눕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어요. 네. 공무원 해보셨잖아요. 네. 그때 청와대 행정관 할 때 국장급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그 국외 여비 지급표가 있어요. 국외. 그러니까 국내는 또 따로 있고 국외에 여비 지급표가 있는데 가등급이 있어요. 가등급은 누구냐? 장관이에요. 장관의 식비는 186달러예요. 하루에. 일비가. 하루에 장관님이 돼도 하루에 장관이 먹을 수 있는 밥값은 186달러예요. 그 다음에 나등급이 있어요. 나등급이 차관이 가등급인가 나등급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한 실장이나 국실장 정도를 나등급으로 쳐도 136달러예요. 다등급이 102달러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매겨야지 왜 어떻게 40만원짜리를 갖다 매깁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매겼다, 그렇게 계산했다, 이거는 공무원 여비 규정 위반한 거고요. 다 토해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국장인데 그러면 한 130불, 이게 3끼에 130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관이 186달러인데 이게 한 끼에 186달러가 아니에요. 3끼에 186달러예요. 그런데 아침은 뭐 조식이니까 뭐 안 먹을 수도 있고 뭐 샌드위치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러면 그 뭐 좀 싸다고 치고 네. 186달러면 한 20몇만 원 될 텐데 한 끼당 한 10만 원 정도 먹으면 되는 거지. 아, 장관님도 10만 원짜리 먹으면 뭐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장관님 뭐 100만 원짜리 먹어야 됩니까? 10만 원이면 충분히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비행기에 누가 탔습니까? 김정숙 여사 탔죠. 도종환 장관 탔죠. 그 다음에 고민정 의원이 그때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단 말이에요. 부대변인 몇 급입니까? 3급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청와대 대변인이 1급이니까 아 부대변인이 2급이겠네. 수석이 차관급, 그다음에 대변인이 1급, 그다음에 그 부대변인이 2급. 2급이면 국장밖에 안 돼요. 고민정도 저 40만 원짜리 먹으면 안 돼요. 고민정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은 끼케야 136불. 제가 봤을 때 102달러짜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그 생각 들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뭐 서른 몇 명 쫓아갔다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40만 원짜리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한 30명 뭐 30몇 명 이렇게 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한 끼니당 맥시멈 잡아도 10만 원이에요. 자, 정혁진 변호사가 말한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언론 보도에서 벌써부터 본질을 흐리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정숙 여사의 식비가 6천만 원 상당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소위 말하는 이 너무나 성향이 뚜렷한 좌파 성향이 띄고 있는 그런 언론들에서는 6천만 원을 N분의 1이라고 있어요. N분의 1.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란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여비 규정이란 게 있습니다. 제 친구도 정말 친한 친구도 공무원인데 구청에서 공무원하고 있는데 다 확인하고 왔어요.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고 심지어 제일 높은 장관마저 10에서 20만 원 상당밖에 못 써요. 근데 언론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 6천만 원을 N분의 1 해가지고 마치 김정숙 여사가 40만 원짜리를 먹은 것처럼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아니죠. 공무원들은 40만 원 식비를 쓸 수가 없어요. 공무원 여비 중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야 최대 10만 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급수마다 다르겠지만은. 근데 지금 언론들이 이를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을 바보로 하나요? 제가 너무나 화가 났던 거는 이재명 대표의 와이프 김혜경 씨 초밥 10만 원 사건이요? 아니죠. 본질은 뭡니까? 법카, 수천만 원 상당의 법카 횡령 의혹입니다. 근데 10만 원 초밥이요? 그런 식으로 언론들이 타이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도 여러분 찾아보면 다 나와요. 김혜경 씨, 특히나 이 좌파 지지자들은 아니 김혜경 씨 초밥 10만 원 가지고 법카 뭐 그렇게 떠들썩하냐? 김건희 주가 조작 아니 수년간 털고도 나오지도 않은 그런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서 막 아 저거나 털지 왜 10만 원 초밥 사건을 왜 법원까지 가냐라고 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수천만 원 법카 횡령 의혹이에요. 유용이죠. 유용. 법카 유용 의혹. 죄송합니다. 법카 유용 의혹입니다. 김정성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천만 원 식비를 N분의 1을 왜 하냐는 겁니다. 왜? 아니 공무원들이 40만 원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공무원 여비 규정이란 게 있는데? 근데 언론들이 그걸 모를까요? 방송사들이 그걸 모를까요? 알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쓰는 겁니다. 왜? 불리하니까. 불리한 이슈니까. 논점 흐리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김정숙 여사가 6천만 원 식비에 대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N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어? 40만 원으로 떨어지네? 그럼 이걸로 본질을 흐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한 건 아닐까요? 언론 보도 그렇게 낸 건 아닐까요? 그니까 지금 하늘장수벌레님이랑 또 많은 분들이 그쵸 박경수님 그게 팩트다. 맞아요. 이게 팩트예요. 공무원 여비 규정이란 게 있는데 만약에 당시 김정숙 여사를 따라서 갔던 공무원들이 식비 40만원 N분의 1 정확해서 먹었다면 다 뱉어내야 돼요. 그거 위법입니다. 규정 위반이에요. 규정 위반. 다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뱉어낼까요? 규정을 위반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타이틀은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 지금 논란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부부 관광과 김정은에 넘긴 USB 의혹 다 밝혀야 된다. 이 글을 다 보면요. 이게 웃겨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 참석하면서 지구 한 바퀴 도는 지구 일주항로를 택했는데 아르헨티나와 반대로 체코로 갔답니다. 체코로 가서 프라하성, 비투스 성당 등 부부 관광으로 일정을 채웠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부분 너무 웃겨요. 특히 비투스 성당에서는 부부가 따로 관광을 하다가 서로 떨어져서 김정숙 여사가 내 남편 어디 갔나? 문재인 어디 갔나? 하고 찾다가 뒤늦게 혼자 뛰어오는 장면이 TV 화면에 그대로 노출되었던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마치 부부가 버킷리스트 여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면서 비판을 했는데, 자, 지금 튜니티님, 그렇죠. 이 고민정 민주당 의원, 그 당시 청와대에서 있었으니까, 또 동행을 했으니까, 고민정 이실 짓고 해라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 지금 다 이와 관련해서 뭐 하고 있을까요? 의견 하나 내고 있을까요? 글쎄요. 네, 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김정선 여사가 막 뛰어오고 있어요. 뛰어오는 장면이 TV화면에 노출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장면이 뭐냐. 비투스 성당에서 부부가 따로 관광을 하다가 김정선 여사가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을 발견하고 뛰어오는 장면이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차, 이게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이러한 것들이. 또 홍준표 시장은 이어서 제주도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주도에서 군용기에 귤을 실어서 북한에 직송한, 야, 귤을 정말 지극정성입니다. 지극정성. 제주도 귤을 북한에 직송한 그 군용기 속에 귤만 보냈는지 아니면 대북 제재를 피해 다른 것도 보냈는지,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핵심 키맨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그가 정치 전면에서 사라졌으니 유감이다. 그리고 그 밑에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상대 진영을 온갖 수단 동원해서 수사하고 뒷조사를 했는데 재임 중 터무니없는 짓을 한 사람이 엉터리 회고록으로 또다시 세상을 농단하게 해서 되겠냐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오늘 SNS에 남긴 글 내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여사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자, 정말 저희 많은 분들이 오늘 최대한 부장이 진행하는 이것이 뉴스다에서도 아마 여러가지 소식들, 정치 시사 현안 관련해서 지금 특히나 이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이 일가, 문재인 일가에 대한 너무나 많은 의혹들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 최대한 부장이 진행하는 이것이 뉴스다에도 아마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펜앤마이크 아침 9시에는, 매일 아침 9시에는 허현준 앵커가 진행하는 굿모닝 대한민국, 그리고 매일 저녁 6시에는 최대원 부장이 진행하는 이것이 뉴스다를 진행을 하고요. 또 오후 3시에는, 오늘은 조금 늦어졌지만 앞방송의 이런 그런 스케줄로 인해서 오늘 조금 진행이 늦어졌지만 제가 선우윤호가 진행하는 중립 MG 방송은 매주 화, 수, 오후 3시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힘을 얻어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내놓는 의견들 정말 억까라는 의견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는 의혹들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내는 거니까, 억지로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혹이 많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니까 너무나 많은 의견들 오늘 저녁 방송에도 앞으로도 끝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특히나 저희 펜앤마이크에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40분가량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내일도 중립 MG 오후 3시에 진행을 하니까요. 내일은 여성 패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니까 내일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